손실을 잘라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죠? 예, 뭐 시장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예, 나쁠까요? 지금 미국은 뭐 연일 상승장으로 가는 보여죠? 해외 증시 잠깐만 볼까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해외 증시가 현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면 다우존스가 지금 예,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지수도 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을 자꾸만 이게 우리 시장을 제가 이미 여기서도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이게 뭐 시장이 많은 전문가들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시장이 뭐더 이상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끝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금요일마다 하는데요. 전문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때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모두가 합창하면 어떻게 한다? 거꾸로 간다. 많은 전문가들이 안 간다고 그러면 가는 거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좋은 주식을 매수하려고 애써라. 그랬더니 어이 전문가님 그래도 전 무료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자 칼이 꽂히고 나서 그저 흔들다가 탁 멈추는 순간 우리가 배팅 들어간 자리예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요. 배팅을 여기서부터 배팅 시작하고 다200자 60일선 지지하면 괜찮다. 지지하고 240일선 통과하면 다풀 배팅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지수가 이 정도면 종목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걸 알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모르는 거. 이 차트가 전부입니까, 그럼? 전만해요.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차트를 가르치지만 그죠? 제가 이제 나름대로의 강의의 그 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강의 안이 이렇게 돼 있죠. 1강, 그죠? 예, 1강 있고 2강의 기술적 분석 이제 이렇게 강의를 예, 15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에 예, 전부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리적 분석. 아무리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심리에서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데 주도주가 가는데 그걸 못 가게 잘라요. 그죠? 5강. 이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도주에 대해서 또 배워요. 지난번에도 이미 주도주에서 배웠습니다. 주도주를 갖고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조금 수익 나면 빨리 잘라버리고요. 가는 종목은 자르고 안 가는 종목은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보유해요. 근데 그걸 종목을 안목을 볼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뉴스가 무슨 오늘도 뭐 경기가 어떻대네 뭐 뉴스에서 뭐아 이제 뭐 장세가 나쁘니 뭐 어쩌니 그런 거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해서 가느냐. 지금 시장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서 나갈 건지를 우리는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느냐? 펀더멘털이 좋아지면 영업이익이 커지면서 기업은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매수하고 여러분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몇푼 잘라먹고 쩔쩔매고 있죠.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그게. 그죠? 오늘도 도박하는 거예요. 카지노 가서 도박하는 거뭐 달라요? 그럼 여러분은 시장을 믿고, 시장은 간다라는 걸 믿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돈이 일하게 해놨으니까 돈이 여러분 그냥 계좌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은 간다고 그래도 벌써 뭐지 언제부터 간다고 그랬죠? 강산의 산다님도 어서 오시고. 간다고 그러는데도 이게 갈까 정말? 근데 계좌들을 제 방에 이제 최근에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보면 계좌를 보면 참 답답하죠. 왜요? 부실 종목 아니면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 샀거나 주도주가 뭔지 몰라서 한 종목도 못 샀다는 거예요. 제 방에 와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주 갑니다. 세발 사세요. 또 추천하고 또 추천해도요. 안 삽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쳐다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때 삽니다. 아, 주도주 간다고 벌써부터 얘기했는데 왜 이제 사십니까? 이제 사도 늦지 않을까요? 참,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하죠.
왜 그때까지는 안 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바텍이죠. 케이지 바텍. 자,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 가서 산다니까요. 아, 여기서부터 추천 나가고 여기서 추천을 나갔는데요. 그죠? 자, 일단 100만 원만 사보세요. 망하지 않을 겁니다. 4개월 동안 안 나왔죠. 술이 딱 하는 순간에 여기서 매수 추천 딱 나가니까. 야, 추가. 자, 없는 사람은 다 사세요. 안 삽니다. 인생 잉호장님도 어서 오세요. 이렇게 추천 나가는데 안 사요. 언제 가서 사느냐? 자, 이만큼 올라가도, 이만큼 올라가도, 어이, 뭐, 가다가 말겠지? 저가치까지 가겠어? 아이, 그건 뭐, 영업이익 적자 투성인데, 그거 사야 되나? 이러다가 못 사고 못 사고, 여기 와서 산다니까요. 이게 얼마입니까? 벌써 나간 게. 미리미리 벌써 주도주 간다는 걸다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제 방에서 공부를 한다고요. 뭐가 주도주가 나갈지. 그러면 그걸 벌써 매수를 가담해야 되는데 매수 가담하지 못한다. 시장 상황이 여러분은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이렇게 나가는 동안 뭐냐고요? 반도체가 이렇게 나가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전문가들이 주도주 반도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왜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죠? 이렇게 가야 주도주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수익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주도주 볼 줄을 모르니까 전문가들도 어떤 걸 주도주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도주 아니란 얘기를 스스럼없이 할수 있죠. 여러분은 주도주가 뭔지 딱 봐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잖아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여기에 있죠. 저는 뭐 있습니다. 주도주 반응. 우린 뭐, 제 방에 왔던 분들은 다 주도주 잡는 방법을 미리 다 배워서, 그죠? 여기 보면, 마지막에 주도주 찾는 법.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아, 계좌 들고 오면은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니까 전문가들한테 추천받아갖고 온 종목들 보면 그냥 부실 종목도 상한가 나간다고 그런 거 들고 와서 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만 종목을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반도체가 나가는데 KECTEC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 나갔나 보세요. 삼성전자요? 저는 삼성전자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들고 있는 사람은 들고 가는데 없는 사람은 아니 삼성전자가 몇 프로 나갔는데 얘 지금 2019년 바닥 칠때 얼마 나갔나 반도체가 얼마 나갔나 보세요. 154% 나갑니다. 그런데 나는 뭡니까? 삼성전자가 50%뿐이 더 나갑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주도주가 아닌지도 모르고 뭘 사야 되는지 아니 얘가 기껏지가 나가봤자 얼마나 가냐고 삼성전자가요. 그럼 삼성전자가 나쁜 종목이니까 절대 안 그런 거죠. 48%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래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또 아직도 삼성전자에 목을 매요. 그죠? 들고 있는 사람은 들고 가지만, 신규로 사는 사람들은 저는 못 사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 유리원들한테 뭐, 그죠? 여러분이 채팅창에 와서 물어보셔도 상관없고요. 아직들 안 들어오셨는데,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대형주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나도 수익이 작아는 거예요. 중소형주가 좋은 종목을 샀을 때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중소형주 사라 그러면 그건 안 사요. 그건 안 사고 삼성전자만 사야 돈을 번데. 원익IP에서 샀으면 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어이, 돈 좋은 일 벌어지죠? 지금 얼마입니까? 2019년 지금부터 대충 보면 삼성전자보다 수익이 얼마예요? 그죠? 112%. 어이, 삼성전자 48% 보는 동안 나는 112% 벌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주도주가 뭐로 나가는 것을 배울 때 여러분이 종목을 매수. 아, 이거, 그죠? 인생이 회장님이 제 방에 있을 때가 맞나요? 힐라코리아.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영미를 외치면서 제가 평창올림픽의 영미를 외치면서 매수해야 된다. 굉장히 좋다. 여기까지 나가는 동안 사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사람은 너무 많이 올라서 두려워서 못 사고, 이제 떨어질까봐 내가 사면 떨어질까봐 겁나서 못 사요. 또 올라갑니다. 박스권에 사세요.
또 올라갑니다. 조정 들어가면, 아유, 전문가님, 나 이거 수익 놓칠 것 같아서 잘라요. 큰 역까지 나가니까 그때서야, 아, 참. 이게 벌써 수익이 얼마나 나갔는지 생각을 해봐요. 살아, 살아, 그냥 계속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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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 사다가, 이제 여기 꼭대기 가서 질러버리죠. 참다, 참다 못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여기 가서 질러버립니다. 그래, 떨어지고 나면, 아이고, 전문가님, 어떡해요. 이걸 빨리, 이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아무리 차트 분석을 했고, 아무리 재무 분석을 잘했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심리가 약하면 이렇게 들고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런데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전문가님 참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생겼는데 잘라 먹어야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렇네요.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더 커지네요. 아, 상승장에는 왜 잘라요? 들고 가야 수익이 커지는 거지. 자르면 여러분이 수익 커질 것 같아요? 전부 잘라요. 그냥 미품 먹는다고 아우성 치고요. 그래서 수익을 크게 내보지를 못해요. 100% 수익도 한 번도 내보지를 못해요. 수백 프로, 천 프로를 내주고 막, 예? 1600%까지 끌고 가게 만들어버리는데, 못 들고 가는 게왜 그렇죠? 여러분이 기업을 못 믿는 거예요. 좋은 기업에 대한, 그죠? 안목도 없고 투자에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시장은 이미 여러분을 상승장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좋은 기업에 매수하면 좋은 일이 마구마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제목이 오늘, 그죠? 상승장의 주도주를 어떻게 강력 보유해야 되는 거. 그걸 모르면 또 힘듭니다. 그리고 그냥 잘라먹고 주도주 아니라고. 주도주를 왜 잘라요? 주도주 어디까지 가는 걸 아는 사람 있어요? 목표가? 손절가? 웃기는 얘기라고 그러죠. 템플턴이 뭐라 그래요? 목표가 웃기는, 아니, MCX가 나가는데 무슨 목표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목표가가 어디 있냐고요? 그럼 목표가를 달성해서 더 넘어갔으면 잘라야 되나요?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잘라야 됩니까? 아니면 가는데 들고 가야 됩니까? 자,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잘라야 된다. 1번. 아니다. 가고 있으니까 들고 가야 된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증권사에서 목표가 손절가는 왜 정하는 걸까요? 왜 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팔게 유도를 해야 증권사는 돈을 벌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도주가 갈 때는 목표가 손절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갈 때는 강력하게 들고 가야 여러분이 추세 추종을 하는 거죠. 돈이 커지는 거죠. 하도 답답해서 지난번에 조금 강하게 제가 강의를 했죠. 여러분들이 가는 종목을 갖다 자꾸 잘라서 그저 수익을 스스로 제한해 버립니다. 아니, 이 가는 놈을 왜 잘라요? 안 간다고요? 누가 알아요? 어떤 전문가가 알아요?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건 뭐예요? 아, 추세가 우상향할 때 무식하게 가는 거예요. 얼마까지 갑니까? 한 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주도주 가는 방법이에요. 주도주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무려 PBR이 1800%까지 갔어요. 18배가 갔어요, 18배가. 그런데 뭘 여기서 자르고, 목표가 자르고, 목표가 자르고, 어디가 있습니까, 목표가가? 에? 주가가 너무 올라서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도주가 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기업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좋은 종목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휠라가 갈 때, 그죠? 휠라 코리아 갈 때도 영업이익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간 거예요. 그러면 MCNX가 갈때 이익이 폭발하는데 내가 목표가로 잘라버린다? 목표가로 잘라버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건다 목표가 손절가는 증권사를 여러분하고 팔고 사게 만들게 유도하는 방법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폭발하는데 왜 목표가를 정해요? 저는 실제로 우리 운영 우리 여기 엑스원에서도 목표가 정해달라고 그러면 저 목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가는 놈은 끌고 가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 그거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도 몰라요. 그러면 위에서 가다가 뭔가가 신호가 나옵니다. 차트에서는. 그죠?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지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지 뭔가가 이상한 짓을 벌인다든지 이평선이 갔다가 역배열을 만든다든지 정배열 가다가 역배열을 만든다든지 뭔가 이상한 짓을 그때 여러분이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럼 아직 정배열로 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진단 불가. 템플턴이 그러죠. 진단 불가. 무슨 진단을 받아요? 그죠? 그죠? 진단 불가. 여러분이 강력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내가 주도주를 보유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 없이 붙들고 가야. 그러니까 에드윈 르페브르가 어느 주식 투자 회상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까? 딱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이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종목은 수익 나서 이 조정들은 요거에 다 찰나 잘라버려요. 우리 템플턴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더 사! 더 샀더니 왜더 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여기서 매수해주고 가는데 왜 여기서 더 사라고 그러냐고요? 나는 두려워서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이 기업의 펀더멘털과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진장 나가버리잖아요. 에, 정말 여러분이 이런 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매일 허탕입니다. 그죠? 이 신년에 여러분이 대박이 나기 위해서는 가는 종목을 강력하게 보유하고 못 가는 종목을 잘라서라도 비중을 줄여서라도 가는 놈을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가냐고요, 종목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잘 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왜? 주식시장은 100%라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에서 이런 걸 사들고, 예? 절대로 안 팔고, 지금까지 들고 가는, 이게 무슨 차트로 한다면 답이 나옵니까? 차트가 답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왜제 방에 있는 회원이 공부하고 나가서 이걸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은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자, 9시가 됐으니까 정상적인 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강세장의 주도주의 수익은 키우고 손실은 잘라라. 여러분의 수익이 커져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주제로 오늘 12시까지 같이 공부해보고 왜 내가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는 뭐 끊임없이 가치 투자를 하면서 가치 투자를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커질 때는 그저 성장을 하는 한 절대로 자르지 못하게 해서 수익을 커다랗게 내는 부자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 연구소를 만들고 저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 지금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시장 상황 어떤 거예요? 저 이미 얘기를 해드렸죠.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도 선행지수의 급등을 보라. 자, 속보로 나왔습니다. 12월 30날 속보로 나온 게 뭐냐면, 제가 한국은행 통계를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한국은행 통계가,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이, 잠깐만요, 뭐가 속보가 나왔어요? 자,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을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1월 아니요, 12월 30날 그 속보를 발표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네, 보시죠.
11월달, 9월달부터 이제 지수가 잘 보세요. 2016년 2월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기준금리, 미국의 FRB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렸죠. 그때가 언제요? 여기에요. 2016년 2월달이잖아요. 바닥을 쳤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대세 상승장이 갔습니다. 2016년 2월달부터 2018년 1월달까지 지수가 급등을 했죠. 참 묘하죠? 자, 다시 바닥을 치고, 그죠? 연속 2016, 9년 9월 0.2, 그 다음에 10월 0.3, 11월 0.4로다가, 지난번에 0.2로 했었는데, 당연히 0.3으로 수정했네요. 4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0.2로 했는데, 0.3으로 바꿨네요. 0.4 상승의 의미를 뭐로 봐야 될까요? 그것을 제가 그래서 가져온 것이 이미 OECD 선행지수도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수 선행지수는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종목은 어떻게, 지수는 어떻게 되냐? 결국은 뭐요? 001이가, 이런 001이 뭐가 된 거예요? 001이. 이렇게, 뭐, 9월달, 그죠? 보이잖아요.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지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갈까요? 전문가 여기서 갈까요? 갑니다. 그랬대. 긴가민가, 긴가민가. 그러다가 또 놓쳐버린 거죠. 바닥을 칠 때. 자, 그러면서, 어때요? 지수가, 그냥 낙관론자가 이기는 거예요. 지수 아래에 두려움이 투자를 여러분이 막아버리는 거죠. 낙관론자를 가면, 여러분은 벌써 이미 제가 방송을 여기 했을 때 투자할 수 있었어야 되죠. 여러분이 투자했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당연히? 아니, 어쩌면 풀베팅했어도 여러분은 돈을 벌수 있었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쳐다만 봤잖아요. 그죠? 쳐다만 봤죠. 저는 이걸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시장의 시계는 이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시장의 시계는 제가 계속 이건 무료 방송 할 때마다 보여줬죠. 그죠? 이게 벌써 한두 달인 겁니까? 수개월 동안 이거 계속 보여줬습니다. 약세 마인드 젖어 있느냐? 루빈이냐? 아닐 테고. 어떠냐? 캠피어 말대로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답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믿고 가라. 루빈이가 2013년도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예? 그죠? 2013년도에 무슨 일을 벌였죠? 미국의 시장은 지수가 14,000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그 사람이 인기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매스컴에 꼭 들어와요. 금시장 갖고 또 조지 소로스하고 싸움질을 벌리질 않나. 하여튼 약세 마인드 중에 진짜 약세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왜 인기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가, 이때가 2013년도인가요? 예. 무슨 일이 벌었어요? 14,000포인트 이거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루비닉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번에 캠피셔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당신이 그저 인기 스타가 돼서 인기 교수인지는 몰라도 시장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그걸 믿어라.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까지도 주시장의 증권 전문가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14,000포인트가 넘어서 지금 28,700이니까 더블이 넘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무려 14,000포인트 갔었다면 종목은 얼마나 갔을까요? 두배 내지 세 배는 갑니다. 세배 가면 도대체 300포인트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듣고 있다 하면, 여러분이 듣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돈벌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죠. 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약세 마인드 빠지시는가요? 그래서 상시장은 상승장으로 간다. 주도주를 잡아라. 주도주인 반도체에 관련주 없다? 어떤 전문가들이 무료 방송에서 전부 반도체는 주도주가 아니라고, 잠시 상승할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십니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사면, 여러분 또 하나 힌트를 또 드릴까요? 자, 5G가 나갈 때 누가 나갔습니까? 삼통신이 나갔나요? 삼통신이 나갔나요? 잠시 올라가다가 5G 때문에 LG U+가 못 나갔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엄청나게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걸 사는 방법을 몰라요. 자, 삼성전자가 끌고 갑니다. 하이닉스하고. 그럼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만큼 올라간 다음에 사실 겁니까? 아직도 그런 방법을 모르죠. 소리당도님, 어서 오시고요.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뭘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 잡는 방법을 모르니까, 결국은 뭐예요? 쳐다만 보고 있고, 그냥 바닥에서 싼 종목만 들였다 사는 거예요. 싼 종목도 그건 일부러 사는 거고, 좋은 종목을, 돈 버는 기업을 쪼 사보는 것은 급등 나가니까 그런 걸 사볼 필요가 있지만, 진짜 주도주는 비중을 많이 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유료방에 들어왔습니다. 0.5%, 1%로 그냥 도배를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다 전문가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주도주를 많이 잡아야 수익이 커지는데, 주도주는 조금 깎고 그냥 0.5%, 1% 전부 다 그냥 쭈르륵, 뭐, 이거 뭐예요? 동일 비중 가도 모르면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는 존 버글이 말하는, 그죠? 그 사람은 인덱스 펀드를 말한 것이지, 여러분이 종목을 백화점을 만들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수익을 평준화시켜서 수익이 별로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원인을 다 몰라요. 전문가가 100%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자, 시장은 주도주,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가 협상이 서명한다고 이제 확실하게 만나서 서명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수출 역성장폭이 개선됐습니다. 그다음에 3대 지수, 상품지수, 뭐다 소비지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면서 경기선행지수가 0.4포인트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코스피 지수 변동을 보면, 그죠? 미중 무역 대두 수입 매일 싸움질만 뒀다 했죠.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아직도 중국과 어째서 뭐 여러분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안 가는 동안, 지수가 못 가는 동안 무슨 일을 벌렸나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지수가 못 가는 동안, 자, 한번 보시죠. 지수가 이렇게 못 가는 동안, 불과 이거 가는 동안,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갔습니까? 한번 보시죠. 지수가 바닥에서 2019년 8월 6일인가요? 지금까지 얼마 올랐습니까? 1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나 8월 달부터 종목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죠. 8월 6일부터입니다. 8월 6일 여긴가요? 예. 네, 8월 6일부터. 종목은 얼마 나갔습니까? 예, 93%입니다. 네? 지수가 12% 올라가는 동안에 종목이 얼마 나갔습니까? 93%. 그래도 여러분은 종목을 안 살랍니까? 아직도 지수 탓하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건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부실 종목을 추천받아서 급등 나간다고 거기 매달려 있어요. 그죠? 급등 나간다고. 거기 매달려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내가 왜 나가는 걸까요? 돈을 버는 게 달라요. 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요? 평창 올림픽 할 때부터 돈 버는 게 달라요. 아니, 영업이익이 197억에 411억에 846으로 폭발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면 여러분들 다 주식 투자할 필요 없어요. 다 보따리 싸고 집에 가셔야 돼. 은행 갖다 저축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돈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다? 그럼 평균 회귀 이론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거 다 헛개비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믿을 필요도 없고. 그걸 믿으니까 정말 템플턴이 이러니까 우리 이런데 또 사. 걱정하지 말고 좋은 일이야. 아우, 전문가님 수익 너무 많이 났어요. 너무 많이 났어요. 조정 딱 들으니까 아우,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아니요. 기다려요. 삽니다. 그 여기 템플턴은 10월 1일 날이어서 제가 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살아. 제가 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살아. 말도 안 돼. 아니, 제가 사다니요. 템플턴이 뭘 샀어요? 템플턴이 실제로 샀잖아요. 보세요. 예. 네. 10월 1일 날, 여기 힌트 프로그램. 10월 1일 MCNX 사니까 무슨 일이 다 보여진 지 끝났으니까. 10월 1일 사니까 무슨 일이 벌었어요? 1600만 원을 벌었잖아요. 이 거짓말입니까? 2550만 원 사가지고 1600만 원 벌고 있어요. 62.78%요. 그럼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주도주 가는데 욕까지 꺾하고 끝나요? 저는 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펀더멘털을 한번 보자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럼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와서 또 질러버리지.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니까. 항상 분할 매수 가면 좋은데 그냥 질릅니다. 우와, 진짜 62% 수익 내놨네. 우리 이런데 제가 하는 방법, 포트를 짜고 이렇게 가라. 제가 그랬어요. 포트를 짜고 제가 포트를 한번 보여주고, 실제로 유료원이 여러분이 저를 따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해봐라. 10월 1일 날 제가 이렇게 포트를 짰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전 8949안할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진짜로 보여준 겁니다. 62%나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서 들고만 간 거예요. 우리 일원들한테 제가 이 포트를 짜면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포트를 짜고 이렇게 가면 돈이 따라온다. 진짜 황금 열매가 가득히 들어왔죠? 어떤 분이 평소 뭐, 아, 회비가 비싸서 뭐, 답이 안 나와. 뭔 답이 안 나와요? 회비가 이게, 회비가 무슨 관계 있어요? 공부를 해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포트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도주 가는 걸못 보는 거예요. 반도체 그렇게 간다고 해도 주도주는 안 보고 뭐만 봐요? 뭐만 봐요? 부실 종목 급등 상한가 간다고 거기만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만.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이 안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전 다른 사람 전문가들하고 여러분들 종목 놓고 지금 직전부터 아침부터 여러분한테 무슨 종목 얘기하나요? 여러분의 강의를 듣고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펀더멘터를 보고 종목의 뉴스를 보고 이 종목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해서 갔더니 수익이 커지더라?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KG바텍도 똑같잖아요. KG바텍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금요일날 또 올라갔잖아요. 그죠? 금요일날이 아니라, 뭐죠? 30날, 또 올라왔잖아요. 신고가잖아요. 그런데 쳐다만 보잖아요. 무서워서요. 벌써 이게 얼마나 간 겁니까? 그럼 템플턴 싣고 잘랐을까요? 천만에 안 잘라요. 템플턴 뭐, 거기 뭐, 케이지바텍 수익률 얼마 써 있습니까? 그냥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팔지 말고 더 사라. 더 사라. 더 사라. 계속 더 샀어요. 지금 얼마 됐을까요? 수익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수익률은 작아도 수익 금액이 커지잖아요, 점점. 뭐는 잘라갖고 무슨 수익을 나요? 끝까지 몇푼 먹고 있어, 앉아 있어요? 주도주 갈 때는, 어떻게 알아? 진단 불가. 강력하게 들고 와서 수익을 키우는 거예요. 왜 잘라요? 돈 먹기 싫어요? 갈지 안 갈지 딱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자꾸 잘라버려요. 가는 종목을. 그러니까 수익이 안 커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나는 매매해서 100% 이상 수익을 내본 사람은 1번. 난못 냈습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솔직하게 한번 눌러보세요. 네? 봐, 로자님, 날파리님 수익을 못 내봤잖아요, 100%를. 다 잘라버렸으니까. 가는 종목을 다 잘라버리니까 수익이 안 커지는 거예요. 수익이 커져야 내가 포트폴리오에 짠 종목 중에서 못 가는 종목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죠? 그걸 커버해 주는 게 누구예요? 수익률 큰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트가 이기고 가는 거잖아요. 시장을 이기고 가는 거라고요. 근데 가는 놈은 잘라버리고 못 가는 놈은 잔뜩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 커질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또 부실 종목까지 사죠. 스토리 얘기하고 기업이 돈한 푼도 못 버는데 부실 종목 샀다가 완전히 얻어 터져 그냥 뭐 뭐가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된다고 뭐 비마약성 뭐 비마약성 뭐뭐 비보존 샀다가 완전히 박살나고요. 이러면 그죠? 이런 거 샀다 비마약성 뭐 전투 다 박살나버리고요. 왜 이런 거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급등 나갈 것 같으니까 차트상으로는 급등 나갈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샀는데 임상 실패, 완전히 박살나버린. 아, 전문가님 대책이 안 씁니다. 모르면 어떡하라? 사지 말라. 모르면 사지 말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당히 좋죠. 올해 10시에 코스닥이 급등해주면 더 좋겠죠. 상당히 차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배운 적산병이네요. 바닥에서의 적산병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상승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적산병 나왔네. 상승으로 차트. 이게 항상 정답인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차트가 정답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차트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보고, 네, 살림 처자님 어서 오시고요. 그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 야,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딱 가서 건드려 놨네. 참, 멋지게 또 한번 폭발할 것 같네. 그죠? 폭발할 것 같죠? 딱 걸렸어. 야, 열심히 누가 사줬나요? 열심히 외국인이 사줬어요. 잘 보시죠? 외국인이 코스닥을 이렇게 사줬어, 이렇게. 기관하고. 그런데 누가 도망가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주는데 개미만 다 도망갔어요. 안타깝죠, 저는 보면. 개미는 다 도망가고, 코스닥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했어요. 그럼 올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잖아요. 아니,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사놓고마자 팝니까? 더 사야지. 수익을 내다 맙니까? 돈 들고. 지 마음대로 큰돈 갖고 장난치는데 여러분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지. 개미들을 따라댕기면 여러분은 돈을 못 법니다. 자, 어떻게 될지 참 전고점에 딱 걸렸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오늘 10시에 어떻게 될지. 자, 약세 마인드 빠지지 마시고 강세 마인드로 가서 수익을 크게 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투자하지 않는다. 모르면 어떤 일이 벌써 폰지 사기 걸려들었어요. 난리 났습니다. 라임 자산 운영이 펀드 환매를 3천억, 6천억, 그 다음에 1조 3천억, 뭐, 환매 금지를 계속 가서 막더니 왜 그러나. 사장이 나와서 사과를 벌리고 쇼를 하더라고요. 저거 큰일 났구나. 개인 투자자들 얼마 날라갔어요? 2,400억. 예? 전액 손실 위기를 돌려막기하다가 지금 박살난 거예요. 폰지 사기로 나중에 투자한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에 걸려들었어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펀드에 가입한 2,400억이 애기 이름입니까? 여기도 가입하신 분 있으면 5번 한번 눌러보세요. 라임 자산 운용의 펀드에 가입했다. 5번. 없으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2,400억 개인 다 죽었어요, 이제. 금융기업도 다 걸려들었어요. 금융은 5,400억인가? 5천 몇 억이더라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런데 거기에 투자한 또 라임 자산이 투자하는 미국의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펀드를 가입하고 얘가 사기 벌리면서 얘도 같이 걸려드는 거예요. 에? 그죠? 이 폰지 사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됐어요? 다 확산 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금융상품 모르면 어떡하라? 투자하지 말라. 환매 금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불완전 판매로다가 지금 손해배상 소송에다가 지금 우리은행 신한투자 또 판매사상 상대 계약 원천 무효소송까지 지금 들어갔어요. 이제 난리 났죠, 이제. 다돈 무너져 생겼어요. 제가 은행주 사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은행 다 걸려드네. 건건이 걸려드네. 지난번에 독일 건에서도 걸려들었죠? 독일 거서 LF, 뭐죠? ELF? 독일 ELF에 걸려들었죠? 신한투자, 신한금융지주도 또 걸렸죠? 그러면 은행 수익이 좋아질까요? 수익이 좋아지면 주가는 곤두박질이다. 가만 보자. 우리 금융지주. 여러분, 사야 됩니까? 사야 돼야 돼요? 사야 돼요? 시초가 깨면 어떡하라? 도망가라. 사지 말라. 근데도 가서 삽니다. 사지 말라. 제가 엑스원에 올려놨잖아요. 제 저기에. 엑스원에 올려놔서 제 거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보면, 여긴가요? 자, 은행업주 포트 전략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아유, 여기 써 있어요. 가서 보세요. 그러면, 예, 은행업종 포트 전략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 벌써, 언제요? 예, 7월, 작년 7월 달에 제가 올렸어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12월 달에는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4주 연속으로 뭘 했어요?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수익률 베스트, 주간 수익률 베스트를 했죠. 12월 한달 동안. 그런데 뭘 했어요? 8949 했나요? 그 계좌를 오늘 공개한 거예요. 자, 이런 금융상품이 논란된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이 소송에 걸려서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개인 투자들도 돈 2,400억 날라갔어요. 그죠? 모르면 투자 안 하는 거예요. 펀드 모르면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붐이 왔는데도 나는 주도주도 못 사고서, 그죠? 전문가가 주도주를 안 잡아주고 맨 이상한 종목만 안 가는 이상한 금융 종목 사지 말라 그랬더니 이런 거 사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화 생명보험 이게 뭡니까 이게? 실적이 부진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들고 와요. 전문가님 손실이 너무 커졌는데요. 펀더멘털이 안 좋으니까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저는 벌써 작년부터 계속해서, 예? 작년 7월이니까 여기잖아요. 7월부터 금융주 사지 말라. 그런데 바닥이라고 여기서 바닥을 샀더니, 땅굴로 들어가 버렸죠, 아예. 그죠? 이런 걸볼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제그 주도 잡는 방법이 실제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마지막 강의에, 그죠? 근데 뭐제 강의 듣다가 있죠?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나가요. 이 끝까지 들어야 뭐가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도 잡는 법을 못 잡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뭐 하나요? 그죠? 그게 실제로 제가 우리 일원들한테 제가 계좌를 짜서, 포트를 짜서 증거를 한번 보여주겠다. 절 따라하세요. 몰래 자르지 마세요. 그런데 몰래 잘랐다. 전문가님, 내가 후회됩니다. 아, 공부를 하는데 자꾸 몰래 잘라갔고요. 크게 수익 날걸다 베려버렸어요. 아우, 속이 상해요. 지금.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요. 그랬더니. 아유, 주도주 가는데 세상에. 전문가님 따라서 그냥 살 걸. 그죠? 그냥 싸 MTNX가 벌써 10월달, 10월, 11월, 12월, 3개월 만에 62%.
그죠? 23%. 아니, 이게 뭐안 나갔으면 어때요? 많이 났으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이게 포트를 짜서 그냥 수익 내서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포트를 이렇게 짜고 있는 거예요. 과거 회원들이. 짜놓고 그냥 가만히. 지금 더전 비전이 얼마 갔나 한번 보세요. 에? 2만 6천을 샀는데, 지금 더전 비전이 얼마입니까? 팔았나요? 이번에 안 팔았어요. 잘 가니까 안 팔지. 지금 2만 6천원짜리가 지금 8만 1천원 갔으니까 얼마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에? 2만 6천원이니까 3만원 잡아도 지금 두 배? 아휴, 이게 얼마 나간 건지 몰라. 이 실제로 이렇게 갖고 간다니까요. 저모가 그랬더니 지난주구나. 지지난주 금요일 날 유튜브 방송 왔는데,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나 아직 안 팔았어요. 계속 끌고 갑니다. 이게 진짜 그렇잖아요. 뭘 팔았어요? 삼성전기, 세양식품, 하나도 안 팔았어요. 이런 거 들고 와요, 이렇게. 이게 들고 온 계좌예요. 이 종목 2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열 종목 중에 템플턴이 추천한 종목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기하죠? 제가 추천한 종목은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들고 온다니까요. 이게 다 뭡니까, 그러면? 아, 전문가님 추천받은 거래요. 추천. 자, 하나만, 어떤 걸 하나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찍어서 보시죠. 이거? 프로스트믹스? 진짜 돈을 잘 버나? 한번 보자. 잘 샀나? 프로스트믹스? 자, 이거 차트로 이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리는 거예요. 이것도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이거 상한가 가니까 쫓아가서 샀지. 안 봐도 뭐다? 비디오다. 상한가 가니까 쫓아가서 샀지. 그 다음에 이제 박살 난 거지. 어? 그럼 얘가 돈을 버냐? 에? 돈을 못 벌잖아요, 이거.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 사야 되죠. 그런데 산다니까요. 라이트론, 전문가님, 저도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저도 이거 추천받아 샀다가 물렸습니다. 돈 많이 까먹었습니다. 영업이익 적자 투성이다. 이제 살아났죠? 그게 뭐 정지당했잖아요. 살아나다가 정지당했어요. 어떡하려고 그러죠? 에휴, 그럼 뭐요?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이런 거잘 사잖아요. 컨버즈, 컨버즈. 전문가님, 싸니까 사면 안 될까요? 유튜브 방송하는데. 전문가님, 컨버즈 싼데 사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래서. 아유, 그거 왜 삽니까? 에? 이거 뭐라 사는 거, 이거? 이것도 가서 개인들 먹겠다고 아우성 치고, 상 나간다고 난리 버거지 치고, 여기서 돈은 다 잃어먹고 이미. 그죠? 여기 와서 또뭘 어떻게 할 거예요? 부실 관리 종목까지 쫓아가서 사. 아유, 그치. 예? 관리 종목으로 간다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자고요. 관리 종목으로 간다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돈을 못 보고 자기 자본을 갖고 있던 것을 까먹는 거예요. 자기 돈을 못 벌어서 자기 자본을 까먹는 것은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왜 거기다 동업을 하려고 거기서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전문가가 그런 종목을 추천하면 여러분 어떡해요? 발로 차버려야 되잖아요. 에이, 부실 종목이나 추천하고. 그럼 난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죠. 아, 저런 건안 사고. 그죠? 이렇게 돈한 푼도 못 버는 기업을 안 사고. 아, MCNX처럼 이렇게 돈잘 버는 지금 뭐 샀더니, 안 세상에,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종목을 샀더니, 주가가 무식하게 가버리네. 이게 얼마야, 이게. 템플턴의 식구는 지금 얼마를 난 거야, 이거. 아휴, 에? 저는 10월 달에 사서 증거를 보였지만, 지금 거의 190%에서 200%나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요. 무슨 급등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줘요? 좋은 종목을 들고 와야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에? 이걸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자, 이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정말 저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에, 원칙이 그겁니다. 그죠? 철저한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매수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을 위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하고 추세를 이용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추세 매매해서 장기 투자로 권유하는 거예요. 부자 되게 만드는 겁니다. 추세가 가는데 왜 잘라요? 수익을 먹다 맙니까? 그죠? 수익을 먹다 마냐고요. 크게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녁 방송, 아까 물어보시던데,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3시 반, 저녁 8시 반부터 10시 써 있지만, 질문 받다 보면 11시 반에, 10시 반에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질문 없으면 그냥 10시에 끝내고. 그죠?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질문한다. 어떤 때는, 지난번에는, 명절 전날인가, 10월, 12월 30일 날은 10시, 그때가 거의 37분인가 끝난 것 같아요. 강의하다 보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자꾸 가르쳐 주고, 질문 받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10시 30, 오늘 늦어도 괜찮죠? 그러면서 제가 강의하니까 우리 의뢰원들은 참 기가 막히죠. 그 늦게까지 그래도 참고 강의 듣고, 어떤 걸 내가 사서 들고 가야 될지. 저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1강, 2강, 3강, 4강, 5강을 어떻게 해요? 1강, 2강, 3강, 그죠? 4강, 5강.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벤트를 활용해서 정말 이 시장을 지금 상승장의 기회가 온 거예요. 잘 활용해서 모두 부자 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계속 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는 길을 몰라요.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몰라요. 수많은 전문가들도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죠? 반도체가 주도주 아니라, 그럼 뭐가 주도주예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전부 주도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KG바텍, MCNEX,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그 다음에 OLED, 어제도 딱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로 QD OLED도 13조, 얼마요? 1000억을 갖다 투자했죠. 탕정면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납품하는 계약 건수가 여러분이 올라가 있죠. 템플턴은 벌써 뉴스를 다 보고 우리 회원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원익 IPS 하나만 공개할까요? 원익 IPS 설비 투자 계약을 어제 10월 30, 12월 30날 676억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로 갖다 납품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676억. 그러면 이게 매출액이 얼마? 10% 계약금만 10%예요. 1년 매출액에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템플턴이 뭐 원익 앞에서 왜 들고 있을까요? 이런 걸볼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직도 투자를 모르니까 헤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죠? 부실 종목만 잔뜩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같이 다 부실 종목이에요. 전부 다 부실 종목을 갖다 차트 보고 추천했던 거예요, 다. 전부 부실 종목입니다. 쓸만한 종목이 여기서 한 개도 없어요. 자, 그래서 템플턴은, 초보자들은 템플턴의 투자 매뉴얼을 가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처음 사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끌어서, 이걸 말로 일일이 설명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전문가님, 그 PPT로다가 만들어서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PPT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내가 템플턴이 이끌어가는 방법, VIP 투자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식투자 3원칙에 근거해서, 왜? 그렇게 3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려면 주식투자 3원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의 원칙,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매도 방법, 매수 방법, 매수, 매도 방법, 포트폴리오 분산의 원칙,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원칙,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전략, 제가 피라미딩 전략, 다 이걸 추천 종목 수, 그 다음에 시스템 매매 설정, 그 다음에 업종 사이클 이해해서 주도주를 잡는 방법. 예? 업종, 대장주, 주동주를 잡는, 업종의 대장을 갖는 주도주 잡는 방법. 그걸 기록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로 오르는 종목을 함부로 내다 팔지 말라는 거예요. 주도주로 오르는데 왜 팔아버려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 돼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걸 잘라요. 잘라서 어디로 갑니까? 부실 종목, 그죠? 잡초를 키워요. 상한가 나간다고 잡초를 사요. 주도주는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라고. 주도주가 모르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갔다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상승 중인 차트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하락 중인 차트는 하락세를 지속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요? 올라가는 종목은 걱정의 벽을 타고 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 종목은 자꾸 살라고 그러고요. 그죠? 걱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못 사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추세가 상승할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세 추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주식 투자하고는 좀 다른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가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하면 많이 떨어졌다고 너무 쉽게 매수한다는 거예요. 그 종목이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인지 아닌지가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작전으로 단기 급등한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싸다는 이유만으로 살라고 덤비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물건을 살 때는 명품이 50% 세일하면 사볼 만한 거죠.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을 50% 하네요. 여러분 사면 절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절망으로 가는 길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샘이었습니다. 한샘이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주도주로 18배가 간 이후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50% 세일이죠. 그죠? 고점에서 50% 세일이니까. 아! 자사주 매입한데, 우리 유료원도 실제로 사보려고 덤볐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 됩니다. 아니, 전문가님 50% 떨어졌잖아요. 그죠? 간 거예요. 50% 떨어졌어요. 너무 싸잖아요. 너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 이게 이렇게 고평가됐던 건데, 뭘 50% 싸요? 이게 물건입니까? 이건 주식이에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역발상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사면 안 됩니다. 잠시 올라가는 척하다가 뭐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와, 그럼 바닥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50% 세이브 때 함부로 주식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추세 반전을 기대하고 저점 매수에 가담하지만 이미 하락세서로 하락세로 접어든 종목은 쉽게 상승하지 못하더라. 그죠? 쉽게 상승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관심 종목이라면 갈까? 인내하고 인내하며 매수를 기다리는데 바닥이라고 성급하게 매수하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하락하면 아파하면서 자신이 매수하면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오른다고 여러분이 하소연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종목 매수하는 건 쉬운 것 같죠? 아무 뭐 돈만 있으면 오늘 아무 때나 사도 사는 거죠? 그걸 사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그죠? 물건을 갖다가 할인할 수 있게 살 수 있다면, 할인해서 살 수 있다면 주식도 할인해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별개입니까? 에이, 백화점 가서 어떻게 할인을 해요? 그죠? 저희 아내가 가끔씩 그 짓을 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아, 매니저님. 매니저님, 할인할 권리가 있잖아. 그만큼 할인해 주지 않으면 나 안 사. 할인해 줄 거죠? 할인해서 사옵니다, 진짜로. 아, 이런 얘기도 괜찮아. 네, 백억 자산가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은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 급등해서 이제 가끔씩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트레이더 방에 있던 사람이 제 방에 오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서 사줬습니다. 그죠? 기가 막히게 여기서 사줬죠. 그러면 이 쳐다봐요. 쳐다보다가 어? 에이, 금방 가겠어. 저거 좋은 종목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템플턴 전문가 좋은 종목인데 안 갈 거야. 에이, 딱 올라가니까 에이, 가다 말겠지. 떨어지니까 아유, 잘 안 사길 정말 잘했네. 그죠? 여기서 사라고 추천 나갔는데 올라가잖아요. 떨어지니까 안 사길 정말 잘했네. 아유, 장대응봉 나왔으니까 뭐 이게 보입니까? 미래가 안 보이죠. 그죠? 그냥 대본에 이제
그죠? 사세요. 추천 나갑니다. 사세요. 아, 그랬더니, 어? 안 샀는데, 나. 안 샀는데, 어떡하냐, 이거. 올라가 버렸네. 아기 장대 연봉 나오니까. 아유, 그래, 안 사기 잘, 샀다간 또 큰일 날거 아니야. 갔다, 샀다가, 그죠? 다 이렇게 되지,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재밌죠? 아유, 왜 이렇게 바뀌냐, 참. 그죠? 잘 보세요. 재밌잖아요. 우리, 실제로 트레이더 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제 방에 오면 이럽니다. 매수하세요. 매수 안 했습니다. 펑펑 올라가니까, 오, 큰일 났네, 저거. 나안 샀는데. 전문가 추천하는데 안 샀는데, 어떡하냐, 저거. 에이씨, 가다 말겠지. 가다 말겠지. 에이, 가다 말 거야. 그죠? 딱 이제 쳐다보다가, 장대 음봉 나왔어. 이야, 안 사길 잘했네. 그죠? 안 사길 잘했네. 괜히 쫓아가서 샀으면 죽었잖아. 그안 사고 자랑했는데 또 나가네. 그러면 안 되는데. 에이, 전문가 추천한 건데 안 나가야 내가 살안 사요. 사또 사.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에휴, 정말 그냥 살아올 때 그냥 사지 바보같이 안 사가지고 저렇게 도망가 버렸는데 저걸 어떡하냐. 쫓아가지도 않고. 아유, 아그 다음날 딱 보니까 또 넘어가네. 애 쫓아가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밀리네. 아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쇼를 하면서 그냥 딱 멈춰. 아유, 손. 그래도 올라가면 더 좋은데 쫓아가서 샀다가 올라가면 그죠? 아유, 아유 잘 샀어. 그죠? 잘 샀어. 그런데 이제 떨어지죠. 아유, 저 뭐야? 괜찮은가? 아, 전문가님 어떻게 나? 아유.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에이, 쫓아가서 사놓고 저거 나만 빼놓고 도망간다고 쫓아가서 샀더니 떨어지고. 전문가님, 나 손질났어. 어떡해, 어떡해. 아니, 여기서 왜 삽니까, 이걸? 에? 급등난다고 쫓아가서 그냥 탁 사버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해서 그냥 급등 쭉 나가니까 그냥 가서 샀다가 쭉 내려오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나서 손절! 이거 맞습니까? 손절해야 된다, 1번. 보유해야 된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손절, 1번. 보유해야 된다, 2번. 과거를, 이거 현, 저걸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과거에 지금도 해왔던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나는 샀는데 떨어졌으니까 손절합니다, 1번. 나는 보유합니다. 이걸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양심적으로 한번 눌러보시라는 거예요. 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야, 매수했습니다. 떨어졌으니까 잘랐습니다. 손절 1번. 나는 그냥 샀으니까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생각해야죠. 그죠? 이걸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나가니까. 자, 안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 샀습니다. 자, 여기서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손절합니다. 그죠? 손절. 나는 안 팝니다. 2번. 자, 손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에? 좋은 기업을 손절하면 이 손절한 만큼 돈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돈못 벌어요. 제가 장담 먹었는데 매수 들어갔습니다. 손절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강의 다 못하는데. 그죠? 이렇게 자세히 하면. 자, 그래가지고 돈다 날리는 거예요. 손절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지 한번 가져볼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자리잖아요. 전문가님 아픕니다. 그래서 왜요? 손실났어요. 손실났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부터 사줬는데 추가 매수해라. 그래, 올라갔다 또 올라오면 또 추가 매수 들어간다. 또 올라가니까 추가 매수 들어. 또 추가 매수해라. 계속 추가 매수 들어가요. 추가 매수 들어가라.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다 넘어갔죠. 근데 어디서 들어가요? 여기 들어갔다가 몰래. 그랬더니 나중에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전문가님, 제가 급등 나가니까 쫓아가서 그래서 몰래 샀어요. 매수 잘하는 건가? 이거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잘라요.
이렇게 행은 매일 잃어요. 그러니까 9억을 날리는 거예요. 이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얼마나 안 팔면 되는 거예요. 그거 무슨 일이 벌어서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더 사면 되잖아요. 분할 매수가 왜 필요한 거예요? 더 사! 더 사! 더 샀으면 어떻게 돼요? 돈만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경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손절인데, 뭐. 손절 뭐10% 칼같이 손절한다고요? 망하는 일 있어요? 좋은 경우를 왜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녹십자 셀에서도 그랬어요. 제 방에 들고 왔습니다. 녹십자 랩셀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또 추천받아갖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막. 예? 지금은 주도주가 가고 있는가, 바이오가. 걱정하지 말라. 여기서 샀어요. 그 다음날 또 떨어졌죠. 전문가님, 나 유료방송 가입했는데 잘라야 되나요? 빨리 손절 과정이. 무슨 손절이에요? 그냥 들고 갔어요. 일주일 있다 나갔어요.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나갔어요, 일주일 있다. 못 견디니까. 나 생활비 벌어야 된대요. 단타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가버렸지. 거기, 왜 숫자로요? 더 사면 되는지, 더 사. 그럼 여기서 써요. 상한가 나왔을 때 날려버려도 되잖아요. 왜 상이 나옵니까? 갑자기 가다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건 날려야지. 잘 가다가 왜 상이 나오냐고요. 그럼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날려버리면 되지. 그럼 얼마를 벌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만 원은 벌, 천만 원 가입했으니까, 천만 원 샀으니까 천만 원은 벌었겠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매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손절이에요, 좋은 종목을. 아, 여기서 샀으면 지금까지 무슨 일 있나요? 아니, 지금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뭔돈 잃었어요? 이렇게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하는, 그런데 이게 트레이더 방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단기 급등하면 쫓아가서 추격 매수해요. 거의 10중 8구 추격 매수합니다. 그럼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매수하는 방법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자, 주도주고 함부로 팔지 말라. 주도주가 뭐예요? 85년에 트로이카 3인방,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 92년에 저퍼혁명 시대, 94년에 삼저현상으로 블루칩, 97년에 외환위기에 재무구조 수출주, 2000년대 카드넘버로 코스닥, 그죠? 한컴, 그죠? 세롬기술, 뭐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2006년에 펀드 열풍, 2009년에 랩어카운트, 4대천왕과 7공주, 2016년에 경기호황 기업의 쌀을 사라, 제가. 기업의 쌀을 사라. 하이닉스 이어 장비주들이 그냥 폭등을 해버렸죠. 전기차, 수소차, 제가 이걸 차트로 만든 겁니다. 주도주가. 지금 주도주가 뭐가 나갑니까? 여러분이 주도주를 모르면 또 헤매는 거예요. 새해 갤럭시 11S 11과 갤럭시 폴드 2가 AI 통역 속기사 탑재까지 해가지고 이제 AI가 목소리로 번역을 다 해줘. 수혜주를 찾아서, 오, 가만 있어봐. 이 갤럭시 폴드 2가 나가면 누가 나갈까? 끝났을까? 끝났을까? 원, 투, 싸게. 그저 이 모양으로 나간대요. 반도체 조정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장이다. 스마트폰 수혜주의 상승, 주도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사보지도 못해. 누구를? KG밭에. 무서워, 무서워. 너무 갔잖아요. 전문가님, 너무 갔어요. 신고가 또 냈어요. 전문가님, 이걸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쳐다만 보는 거야.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가는데, 뻐꾸기를 쳐다만 보고 있어. 계속 나가는데, 뻐꾸기 어디까지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목표가, 손절가? 웃기지 말자. 그런 거 여러분에 매몰되면 여러분은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죠? 어떡하나? 좋은 종목이 갈 때는 그냥 무쇠의 뿔처럼 가라. 귀머거리 노새처럼 어떡하라? 그냥 귀머거리 노새가 가는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진단을 받아요? 진단 불가지. 그러니까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하니스 가잖아요.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났다고 다 자르래. 증권사에서 전부 자르래. 수익 차익 실현 나가야 된대. 템플턴은 강력 보유해라. 그런 것만 믿지 마라.
반도체가 주도주 상승하는데 무슨 전문가 증권사 직원들의 매도 권유를 왜 들어야 돼요? 그냥 추세를 따라가는 거지요. 귀머거리 노세처럼 꽉 듣지 마요. 가는데 왜 잘라요? 상승은 진단 불가예요. 제가 끊임없이 외쳐왔잖아요. 제가 진단 불가다. 가는 놈은 잘라서 이거 잘라다 누구 살 거예요? 부실이? 급등 나간다고 그 부실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윈 르페브르의 멋진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번 이유는 머리가 영특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좋은 주식을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이 말이 정답인 거예요. 무슨 뭐 이평선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가 어디 해당되는 말이에요? 에? 아니 그러면 미국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 선생님 두 분이 주식을 사가지고 뭐 했어요? 두 분이 선생님이에요. 150억을 벌어, 180억을 벌었대. 어떻게 벌었냐 그랬더니 그냥 월급 탈 때마다 버크셔 해서를 샀대요. 그래갖고 수십 년을 들고 왔더니 30년을 들고 왔더니 지금 180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그런 주식이 없대요. 대한민국에 왜 그런 주식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삼성전자를 35년에 샀으면 지금 787배가 나갔습니다. 에이, 거짓말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죠. 787배가 나갔습니다. 35년 동안 삼성전자를 들어와서 35년 전에 천만 원만 삼성전자 사가 지금 놔뒀으면 여러분은 78억 7천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그죠? 대한민국에 그런 주식이 없대요. 참,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앞으로 갈 일도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혹자는 뭐라 그래요? 밥 먹듯이 주식 사서 그냥 묻어두라. 그럼 여러분 저절로 부자 된다. 내가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꿀벌이님도 어서 오시고. 내가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저는 똑같잖아요. 증인이다. 저는 끊임없는 백테스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동부아이테 우리 전문가님 내가 추천했는데 주도주로 가는데 반도체 여기서 잘라먹었어. 올라가나 여기서 땡강 잘랐더니 세상에 또 조정하더니 또 나가서 아직도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이걸 못 참아가지고 전문가님 좋다고 그러는데도 내가 잘라서 올라가니까 사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아직도 공부가 부족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도주 가는데 왜 잘라요? 아니 2019년 1월 2일 날 삼성전자보다 돈 더 많이 벌어주는데 한번 볼까요? 뭘 삼성전자 산다고 그렇게 악을 씁니까? 수많은 전문가들도 또 삼성전자사에 부자 된다고. 물론 옛날엔 부자 됐어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런 기업을 수익률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2019년 48% 나가는 동안 얘는 얼마 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템플턴이 사준 종목이 2019년 1월 2일 날 아니 1월 1일에 사가지고 지금 얼마 나갔어요? 173%가 나가는데, 예? 170% 사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48% 갔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삼성전자에 매몰돼 있고 삼성전자가 다 돈 벌어주. 왜? 이제는 대형주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소형주 때 엄청난 수익을 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들을 모르는 거예요. 맨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만 사라고 그랬죠. 템플턴은 중소형 좋은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에 매 세 이게 뭐예요? 그럼 몇 배는 벌어주는 겁니까? 삼성전자보다 48%에 몇 배예요? 예? 세 배를 넘게 벌어주는데도 아직도 몰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어우 정말 무섭네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데 아 전문가님 이제 살래요 나. 참 MCNX나 스마트폰 수혜주로 그냥 주도주로 거기다가 뭐죠? 스마트폰 카메라 수혜주, 드론 택배 수혜주, 자율자동차 수혜주 돈을 그냥 쓸어 담고 있어. 그러니까 템플턴이 팔면 안 된다. 가라. 템플턴이 그러니까 증거를 보이면서 10월 달에 내가 사니까 여러분들 다 내 포트를 따라해라. 따라해라 MCNX. 진짜 2,500 담았으면 지금 1,600을 벌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 방에 실제로
졸업하고 나가신 분이 여기다가 5,000주만 담았어요. 5,000주는 작게 담은 거예요, 그나마. 저기는 많이 담았대요. 하이텍은. 하이텍은 많이 담았대요. 그냥 5,000주를 담았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는 무진장 담았고, 뭐죠? 이 MCNX는 5,000주를 담았으니까, 이분은 아마 여기서 샀으니까, 그죠? 아마 제가 잘 정확히는 몰라요. 여기서 샀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대충 아마 80%는 넘었을 거예요. 아마 4월 달에 오셨는 거로 알고 있는데, 4월 달 공부하고 쉬었다가 다시 또 4개월 공부하고, 이번에 연말에 바쁘셔서 다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 공부하고 나가시는데, 수익이 너무 커졌습니다. 5,000주면 얼마예요? 그죠? 태연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아마 1억은 담은 것 같아요. 1억 담은 게 지금 얼마 됐어? 80%. 8천만 원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더 많이 담았다고 그랬거든요. 전문가는 좀 비중이 됩니다. 그랬거든요. 어떤 게 비중이 된다는 거예요? 하이텍이요. 저 하이텍은 많이 나갔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예요? 대충. 이분이 지금 갖고 있는, 정말 조금 무서워요. 많이 나가서요. 지금 86%. 그럼 2억을 담았으면 얼마예요? 아마 1억 한 7, 8천 원 벌은 것 같은데? 이한 종목에서. 진짜예요. 예. 이게 뭐, 나중에, 다시 들어오시면 계좌를 보내달라고. 진짜 뭐, 엄청납니다. 주도주를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돈이 되는 거지. 무슨 1%, 0.5% 사가지고 무슨 돈이 됩니까? 그게. 에? 주도주에 많이 담아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포트를 그렇게 짜고 가는 거예요. 그죠?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자, MCNX. 여기도 봐. 원이 가입해서 잘 가죠. 잘 가죠. 계약을 얼마? 676억. 삼성 디스플레이 670 계약 채렀어. 계약금 받았어. 야, 장난 아니지. 여러분, 사라 그러면 안 사. 너무 많이 갔잖아요. 너무 많이 갔대, 다. 다 너무 많이 갔으니까 못 사지. 그러니까 부러면 어떡해요? 떨어질 걸 대비해서 분할로 사면 되잖아요. 그냥 한꺼번에만 사면 돈 버는 줄 알아요. 그죠? 이렇게. 케이시텍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도주, 케이시텍, 원익 IPS, 하이텍, 난리 났죠? 케이시텍도 얼만가 보세요. 네? 케이시텍이 삼성전자가 40% 나갈 때 케이시텍은 얼마 나갔어요? 예. 네, 154%가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만 산대.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가야 부자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걸 비중을 많이 담았으면 여러분이 지금 대박 났지. 그죠? 주도주 간다, 주도주 간다. 반도체 주도주입니다. 대박 나는데 무슨, 그죠? 노갑니다. 무슨, 뭐? 매일매일 사가지고 1% 수익 내면 부자 된다고요? 부자 되는지 한번 해보시죠. 그런 거에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좋은 주식을 사서 부자 되는 길로 가자. YN테 우스꽝스럽지만 벌써 2017년 2월 달부터 사가 지금까지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계속 악썼습니다. 그죠? 계속 악썼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예?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자녀한테 사줘서 부자 되라. 그죠? 이게 지금 얼마나 갔어? 2010년 2월 달에 사준 건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뭐죠?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러죠. 얼마예요? 186%. 이런 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에요. 186% 내고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지수가 어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수가. 돈을 잘 버니까 주가가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도주의 운명이에요. 그죠? 그럼 상승하는 종목 잘라야 됩니까? 안 잘라야 되잖아요. 상승하는 종목에 두려움을 버려라. 떨어지는 종목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종목을 자꾸 늘려, 본전 찾겠다고. 그럼 여러분은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상승 추세를 계속하는 좋은 종목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급하게 상승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너무 일찍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문가도 이격 났다고 너무 일찍 잘라버리죠.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더 들고 가야 되는데 너무 일찍 차익 실현해버려서 잘라버려요. 그죠?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차익 실현해줬다고. 웬걸? 먹다 마냐?
또 가고 또 가고 가는데, 아, 내가 잘났습니다. 또 바보 같은 짓만 또 했네요.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죠? 약간의 눌림목만 나타나면 놀라가지고 그냥 내던져버려요. 놀래서 내던져버리잖아요. 한번 상승 추세를 탄 종목의 주가는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그걸 믿으셔야 돼. 그럼 그걸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본다니까. 차트가 모든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차트가 다 정답일 것 같으면 어떻게 삼양식품을 들고 갈 것이고, 어떻게 더전 비전을 들고 갈 거냐고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지. 더전 비전을 차트로 따진다면 수도 없이 이, 뭐죠? 추세를 이탈하고, 수도 없이 추세를 이탈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들고 오냐고요. 이걸 여러분이 갖고 갈수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매수했으면, 그죠? 2015년에 매수했으면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템플턴은 2015년 여기서 추천했고 지금까지 안 팔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돈을 잘 버는데 팔 이유가 없다. 난 동업자다. 차트가 이 쇼를 해도 여러분은 들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역시 500%가 나버렸죠. 왜 팔아야 돼요? 안 팔았잖아요. 우리 유리원 실제로요. 갖고 있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팔았나요, 이분이? 그죠? 황금 열매님도 어서 오시고.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은 돈 버는 김에 동업하라 그러면, 그죠? 무슨 이격 나서 자르고, 뭐 해서 잘랐다고요? 우리 그런 거지 말고 상승하는 종목의 두려움을 버려라. 한번 상승 찬스 추세를 따라가는 것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 우량한 종목이라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해요. 우량한 종목이 장대음봉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대음봉이 나오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고 추격 매수해서 또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쫓아가서 삽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면 떨어지고 자기가 팔면 올라간다는 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 장대 양봉이 쫓아가니까 수많은 전문 트레이더들이, 그죠? 단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요? 급등하면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잖아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손절하라고 그러잖아요. 템플턴은 그런 종목 살까요? 안 삽니다. 못 사게 합니다, 오히려. 왜 그럴까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은 트레이더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급등 나가는 걸 쫓아가서 사서 먹어야 돼, 몇 푼을 먹어야 되지만, 장기 투자는 좋은 종목 살때 절대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알아야죠. 장대 음봉을 매수하는 것은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할 때 펀더멘털이나 수급, 재료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투자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장대 음봉보다는 장대 양봉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은 클러스터 이론이라고 그래요. 양봉이 밀집된 종목이 음봉이 밀집된 종목보다 투자 시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잖아요. 전문가들도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방은 장대 음봉을 사주는 방이다.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우량주는 장대 음봉에 사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장대 음봉 사면 유리할까 불리할까? 예? 월급쟁이 마인드를 벗어나서 사업가 마인드를 가져야 기업이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수하는 사업가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바닥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상승도 어려워서 인생도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량주라고 장대 음봉을 함부로 매수하지 마라. 장대 음봉에서 다음날 오름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초고수의 영역이다. 실제로 그럴까요? 자, 여러분이 장대 음봉, 우량주 장대 음봉 샀더니 더 떨어지죠. 또 떨어지죠. 또 떨어지죠. 장대 양봉 샀더니, 아, 봐세요. 장대 양봉 쫓아가서 사면. 그리고, 뭐죠? 솔브레인 똑같지요.
추경매수 한다고 여기 와서 장대양봉. 아, 장대양봉 사면 쫓아가서 사면 어떻게 주르륵 미끄러지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장대은봉 사면 또 올라가나요? 더 떨어지네. 장대은봉 샀더니 더 떨어졌네. 장대양봉도 함부로 장대양봉이 나오는 경우는 1%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매매수 들어갑니다. 카드를 쳐보신 분 있다. 그죠? 친구들하고 카드를 쳐봤습니다. 그러신 분 한번 1번 눌러보시죠. 1번. 괜찮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과 카드 안 칩니까? 세븐카드 안 해봤어요? 해보시죠. 예. 친구들하고 하잖아요. 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자, 카드를 치면서 원페어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투페어 나올 확률, 쓰리페어, 그죠? 트리플 카드가 나올 확률, 확률을 알고 카드 치시는 분은 3번. 나 확률 모릅니다. 4번. 그럼 여러분은 이미 그거 모르고 카드를 친다면 이미 나는 게임을 벌써 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하는 거고 똑같아요. 확률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한다.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는 뭐죠? 월스트리트의 포카페이스라는 책을 한 600페이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미국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그저 최고의 저기가 된 사람이 그걸 한번 글을 쓴 적을 한번 봤어요. 카드 확률. 우리가 카드 확률과 똑같이 이 주식도 투자도 이게 뭐죠? 자, 은봉이 나온 확률은 떨어질 확률이 커진 거죠. 장대 은봉을 샀더니 떨어질 확률이 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량주는 장대 은봉에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가치 투자는 우량주에 장대 은봉을 살 수 있어야 된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카드의 확률하고 똑같이 캔들의 확률이 있는 거예요. 캔들의 확률이라는 게 뭐예요? 은봉이 나오면, 장대 은봉이 나오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클러스터 이론이라는 거예요. 은봉이 밀집된, 양봉이 밀집된 구간에서는 양봉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에 높아지고, 은봉이 밀집된 구간에서는 은봉이 나올, 은봉이 밀집된 구간에서는 은봉이, 장대 은봉이 나왔더니 은봉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쫙 떨어지죠. 그죠? 은봉이 나오니까 은봉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쫙 나오죠. 양봉이 나오니까 양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양봉이라는 건 뭐예요? 상승의 힘의 크기. 은봉이라는 거예요. 하락의 힘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게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봉에 사놓고 조금만 오르면 팔아야지. 은봉이 나온 날 샀으니까 싸게 샀으니까 올라가면 팔아야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떨어져. 아유, 저 정말. 아이, 또 잘못 샀네. 아우, 잘못 샀어. 투자자들이 급격히 가격이 하락하는 주식이 싸다고 현혹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주식이 갑자기 싸졌다고 해서 무조건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주식이 뒷걸음치고 있다면 경고 사인을 주는데도 아유, 장대 은봉이 나왔다는 내일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도 그걸 가서 또 산다고 내일 올라갈 거라고 또 추천하면 여러분 사가지고 아유, 그 다음날 또 떨어지면 아우, 전문가님이 똑같잖아요. 누구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분할 매수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질렀다가 예, 제 방에 와가지고 여기서 끙끙끙끙 하는 게 뭐였냐면 그죠? 에? 아까 녹십자 랩셀에서 여기서 추천 나왔다고 좋아가지고 샀더니 쭉 미끄러지니까 그 다음날 또 은봉 나오니까 쭉쭉쭉 떨어지니까 아유 전문가님 어떻게 나 손절 아유 손절가 얼마예요? 무슨 손절가 얼마예요? 좋은 종목 들고 가지요. 그냥 들고 가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아이, 정말. 아니, 나, 여기서 사가지고, 손절을 못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쩔쩔쩔쩔 매다가, 그냥, 사악 나왔으면, 여섯 잘랐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못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손실 내서 손절해버리고, 나 더 이상 공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타방에 갔지. 에휴, 불쌍해서, 어떻게 해, 정말. 이게 수두룩 투자자들이 공부 안 해서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르기 시작하는 주식에는 투자하는 것이 떨어지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클러스터 이론이라는 건데, 그걸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자꾸만 그런 종목은 잘라버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더 이상 수익 안낼 거라고, 아니면 수익이 너무 커져서 조정 들어올 거라고 잘라버리고, 맨날 조정 들어온 얘기만 하잖아요. 조정 들어올 겁니다. 이격 났습니다. 조정 들어오니까 이제 매도해야 됩니다. 무슨 매도야?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뭐 진단을 하는데,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잘라야 되고, 목표가 달성이 안 됐으니까 아직 보유해야 된대. 이런 엉터리 같은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몇십 년 전문가한 사람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진짜,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공영방송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걸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기업이라면, 목표가 무슨 관계 있어요? 좋은 기업은 보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제가 잘못 얘기하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제 강의를 듣던 전문가는 저를 갖다 또 씹어대겠죠. 그러나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서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이론 따지지 말고 좋은 기업에 동업해서 부자 되라는 거예요. 방송국에도 똑같아요. 다 목표가 손절가 얘기해요. 아, 좋은 주식 들어가면 어떻게 됐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부자 되는 길입니다. 아까 봤잖아요. 템플턴이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여기 10종목 중에 한 개도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러면 정말 답답해 보이죠. 아, 이런 종목, 좋은 종목 사서 그냥 동업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 사놓고 지금까지도 안 팔고 있는 사람. 누가 이길까요? 이 기업이 망할 기업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요, 망할 기업이 수두룩 나오죠. 돈못 보니까. 돈을 못 보니까 잘못되는 거지.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왜 잘못됩니까? 깡통이 왜 납니까? 그죠? 여러분은 이기는 길이라는 것은 돈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돈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니까 엠씨넥스 샀더니 그냥 뭐 벌써 200% 가까이 나가잖아요. 예? KG버텍 사가지고 무슨 일이 벌었나요? 예? 돈을 잘 벌기 시작하잖아요. 내년엔 더잘벌 거죠. 4분기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커졌죠. 왜? 나오기만 하면 완판이야. 매출액이 증가하면 얘는 더절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왜? 신지가 들어가니까. 그죠? 아, 뭐예요, 고형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엄청나게 나가요. 반도체 아직도요. 언제까지 갖고 갑니까? 모릅니다. 무슨 목표가가 무슨 있어요? 돈 버는데. 에? 돈 버는데 무슨 목표가가 있어? 그냥 계속 보유지. 또 신고가 또 나게 생겼네, 이거. 어떡하냐. 이런 거 추천받거든, 전부 다. 여기서 타가지고. 전문가님, 나 어떡해. 유닛은? 풍력발전소. 아, 영업이익이 점점 적자로 돌아갈 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적자로 자꾸 전환되는 것도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과거는 돈 벌었는지 모르지만 돈 버는 게 힘들면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붙들고서 내가 팔면 다른 회원들 돈못 버니까 팔지 말라 그랬대. 팔지 말란다고 내가 안 팔아요? 기업이 나빠지면 여기서 추천 나가서 어디요? 더 나간다고. 여러분이 팔면 다른 회원들 박살 나니까 팔지 말라고. 그래갖고 우리 회원 여기까지 들고 온 거예요. 아주 박살 나버렸지. 그 말을 왜 믿어? 기업을 봤더니 돈을 못 벌기 시작하더라. 기업을 봤더니 돈을 못 벌게. 아니, 160억 벌던 것이 10억분이 못 벌더니 적자로 전환했어. 빨리 도망갈 자리잖아, 이거요. 2018년에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안들, 그냥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2018년에 도망갈 자리가 딱 왔잖아요. 도망갈 자리에 샀다는 거예요. 그죠? 2018년에 영업이익이 부진해지고 도망갈 자리에 샀으니 이게 가지나. 그럼 전문가님 100%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거예요. 왜? 실적이 나빠지면 다 떨어지나요? 7, 80%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확률 이론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부실 종목 살 겁니까? 좋은 기업을 사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기업을 사야죠. 확률적으로 내가 이길 확률이. 아, 급등 나와서 무슨 종목, 부실 종목에 상한가 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게 확률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했을 때 그걸 붙들고 가면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는 확률 이론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좋은 기업을 매수했더니 역시 인내하고 참았더니 알아서 돈을 벌어주더라.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테마, 뭐 정치 테마가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이 그게 돈 벌어줍니까? 예? 이런 게 다 돈 벌어줍니까? 영업이익이 폭발하지 못하고 그냥 본도 밖에 나갈 때만 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영업이익이 폭락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지스마트 글로벌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영업이익이 폭락할 때 여러분은 도망갈 준비를 해라. 예? 과연 외화가 이렇게 왜 떨어졌을까? 왜 떨어졌을까? 끊임없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가니까 얘가 야 2017년까지만 해도 굉장했네. 18년, 19년 완전히 뭐요? 완전히 돈을 못 벌어서 그냥 세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 동업을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무슨 차트가 무슨 정답입니까? 예, 2018년까지 괜찮지 뭐야 이거? 2018년, 2019년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 박살나버리잖아요. 여기서도 주도주로 이렇게 써먹었지요. 영업이익이 급락하니까 전매거든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들고 간다고 그냥 죽어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펴보라 그래도 그런 건 안 봐요. 그죠? 끊임없이 살펴봐라. 한샘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도주로 써먹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왜? 비보존 뭐 어찌 됐다고요? 성형수술에서 뭐 임상했다 박살나버리는 거 아니야? 하한가 1, 2, 3 아이고 참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안 간다. 모르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평생 투자를 가려는 거예요. 예?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평생 투자를 해라. 여러분이 오늘 주식하고 내일 안 할 건가요? 그죠? 오늘 주식하고 내일 안 할 사람이라면 몰라도 오늘 주식하고 내일도 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시장은 아침부터 떨어뜨렸네요. 10시, 그죠? 시장은. 누구는 나가냐? 누구는. 야, 참. 누구는 나가는데. 여러분이 가져가는 주식 어떻게 되냐?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행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 제가 원하는 행복 투자.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했을 때 여러분은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따라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기 전에 끊임없이 저는 뭐 이걸 가는 방향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길게